2008년 국가지 국어 기계 설계 문제풀이입니다. 자, 롤러 체인 전동에서 체인과 맞물려 있는 스프러켓의 이수, 회전 반지름은 체인 회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된다. 각속도가 일정할 때 이러한 회전 반지름의 변동이란 체인의 속도 변동률. 쉽게 주있네. 그래서 체인의 속도 변동률은 VMAX에다가 VmIN인데 이거는 1-VMAX에다가 VmIN이다, 그지? 근데 이 원주 속도는 뭐에 60에 곱하기 1000에다가 파이 d n이다, 그죠? 근데 이제 지름은 결국 이거는 뭐에? 이게 하나의 스프로켓이니까 뭐에? 2R이라 하자. 2R에다가. 그럼 하나의 스프로켓이니까, 하나의 스프로켓은 돌아가는 뭐는 같지? RPM 같잖아, 그죠? 그럼 하나의 도는 거니까, 하나의 RPM 같은데, 결국 나머지 다 상수니까, 뭐만의 함수지? 도는 RPM은 똑같잖아. 하나의 스프로켓이니까. 그러면 이 속도는 뭐의 함수다? 반지름의 함수다, 그지? 그러면 이게 1 마이너스. 그럼 이게 돌 때, 여기가 뭐지? 제일 맥스 반지름이고, 여기가 뭐지? 제일 작은 반지름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스프로켓이니까 RPM 같으니까 다 같은데 뭐만의 함수다? R만의 함수니까. 결국 요 속도비는 뭐의 함수다? 반지름의 함수가 되겠지, 그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만일에 요 색깔 각이 얼마지? 요 색깔이. 요 색깔 각은 360 나누기 얼마? Z잖아, 그죠? 문제가 파이 나왔으니까 360이 뭐지? 이 파이지, 그지? 이거 스프로켓 이수고, 요 반각은 파이에다가 Z가 되지, 그지? 이각 말이야. 그럼 요게 뭐야,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코사인이지, 그지? 그럼 코사인 Z분의 180번 이거잖아, 그죠? 그럼 이게 뭐라고? Rmax에다가 알민이다. 그럼 이게 어디 있지? 위에 있네, 그죠? 1 마이너스. 이게 이 덩어리 값이 뭐라고? 코사인 얼마다? Z에다가 파이다. 자, 답은 어느 거? 답은? 모듈이 4, 축강 중심 거리가 200인 한 상의 스프에서 구동이 원동이지. 그지? 그 비동이 뭐야? 종동이지. 원동계의 이수가 40일 때, Z1이 40이다. 구동계에 대한 속도비는, 그러니까 이거지. 속도비를 구하니까, 원동계에 대한 종동계의 속도비로 RPM비다, 그지? RPM비는 결국, 이게 결국 이는 뭐지? 이때, 그지? 이거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Z1을 아는 거니까 Z2만 알면 답이다, 그죠? Z2. 자, 그러면 Z1이 지금 얼만데? 40개니까 뭐만 알면 돼? Z2만 알면 된다, 그죠? 근데 뭐가 주 있어? 축강거리 공식 한번 불러볼까? 이번에. 피천 지름 표시니까 모듈 묶어내고 Z1 플러스 Z2. 자, 축간 거리가 200, 모듈이 4, 이게 얼마? 40. Z2다, 그죠? 올라가면 400, 맞지? 400 Z 플러스 Z2. 그럼 이게 100이니까 Z2는 얼마? 60개가 되는 거죠? Z2 60. 그럼 Z2가 얼마? 60. 그럼 얼마? 2분은 3. 2, 3. 답은? 3번.